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호흡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중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이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부활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 그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의 예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면서 저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함께 새로 저희들 함께 예배하는 새가족들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섯 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노준호 형제님, 이보라 자매님, 임미연 자매님, 그리고 김지선 자매님, 그리고 김서영 자매님 함께 하셨는데 손 들어주시면 저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항상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한 분 계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 좌우의 분들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새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들 멕시코 티와나 1일 아우리치 계속 사인업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세 분 사인업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더 받을 텐데요. 저희들 함께 그것에서 또 VBS 사역 감당할 텐데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사실 그 선착순 40명인데 저희 청년부 티오는 미리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착순 저희 자체 선착순 10명까지만 받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신청해 주시고, 정말 가까운 땅에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도 오늘 아우리치 킥오프 모임이 예배 후 순모임 끝나고 5시에 130호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사인업 하신 분들은 뭐 필참이시고요. 선교 사인업 아직 못 하신 분들,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 아니면 회사 일정이나 다른 일들 때문에 아직 확신이 없다는 분들도 함께 오셔서 저희들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잡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정 못하셨더라도 저희도 함께 오셔서 한번 다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삶을 내려놓고 함께 모이고, 또 전체 모임 후에 팀별로 미팅 있을 테니까요, 함께 오셔서 함께 이 자리 교제의 시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은 나가시면서 저희 왼쪽에 커피숍에서 새 가족들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새 가족 팀과 간식도 함께 하시고 교회에 대한 궁금증들 가지고 나오시면 저희들 함께 나누는 시간, 또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저희도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심에 감사하고, 저희들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특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의 자리에 저희를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의 틀을 주님께서 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영혼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채우심이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어떻게 보면 저는 최대 피해자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울보였는데 울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형이랑 싸우게 되면 제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형이랑 싸워서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그 우는 모습을 보면 저희 아버지는 와서 남자가 왜 우냐고 다시 한번 저를 또 혼내시고, 그러면 저는 아버지 때문에 또 울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또 오셔서 왜 형하고 싸웠냐고 하면서 또 혼내셔서 다시 한번 울고, 그래서 저는 거의 매주 세 번씩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운다는 규칙을 저는 이미 초등학교 입학 전에 다 깨버리고 이미 그거에 대한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는 세 번 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가운데 특히 한국인의 남자들 가운데 뭔가 룰인 것처럼 이렇게 세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에 기초한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절대 적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지내다 보니까 사실 사랑하는 사람은 울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남자가 태어나서 세 번 운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울게 했던,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이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오늘 11장 35절, 36절에 나오는데요. 저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눈물 흘리시는 광경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기에 저렇게 울고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그를 떠나보낸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울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진리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살리실 수 있고 그와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나사로라는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로 저희가 부활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활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3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삼남매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오늘 성경은 또한 재밌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병든 것을 알고도 바로 고치러 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 사랑해서 눈물까지 보이실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의 그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고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더 그 머무셨다는 말씀을 오늘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가셨다면, 예수님께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가셨다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틀을 기다렸다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공통된 고백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과 32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32절,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틀 만에 그 계시던 곳을 떠나 이 세 남매가 있던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고 무덤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오셨다면, 그 소식을 듣고 빨리 오셨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조금이 빨리 움직이셨다면,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셨다면, 나사로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있으셨다면 바로 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죽게 놔두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랑한다면 아프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랑한다면 바로 와서 고쳐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랑한다면 좋은 것만 주고 편안한 삶,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지금 당장 와서 나를 고쳐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지금 당장 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조금만 더 일찍 들어주셨다면, 하나님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이셨다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다면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내 옆에 계셨다면 이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그 않았을 텐데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마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아프게 하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죽게 놔두신 예수님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 고난주간 맞아서 목요일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저희 교회에서 함께 목요일 저녁에 봤습니다. 저도 보면서 굉장히 감동스럽게 봤고 눈물도 흘리게 됐는데, 교회 오빠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의 내용은 그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한 분이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고 4기 가운데서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 순간 자신의 아내인 오 집사님이, 그 오은주 집사님이 암 판정을 또 받게 됩니다. 림프종에 암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다시 항암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오은주 집사님이 암 치료로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는 순간 또 이 남편인 이관희 집사님이 다시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암과 투병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제가 갑자기 너무 스포일을 해버린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그 이야기의 초점은 사실 누가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관희 집사님의 고백 가운데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그분이 그 암투병 가운데서 정말 자신이 죽을 것만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의 고백을 보면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음을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욥의 이야기와 같은 그 한편의 영화 가운데서, 그 영화와 같은 그 삶 가운데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 모두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는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졌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를 그냥 방관하실 리가 없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반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 어떤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활의 사랑, 그 사랑과 사랑 사이에 저희가 읽은 3절에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하셨다는 3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 사이에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4절 말씀 저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면 무슨 병이라는 말씀은, 그냥 고치시기 싫어서, 아니면 너무 멀어서 귀찮아서 그러시는 건 아닌지, 그냥 고치실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 맞는지 우리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뒷부분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과 사랑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짊어지시게 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임 당하신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을 이기고 나오실 그 부활을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그 십자가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연결해 주는 그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광을 온전하게 나타내 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서 부활을 통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났기 때문에 부활의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 그리고 그 영광은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랑이고, 예수님의 죽음도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보내신 모든 시간과 그 환경과 겪으신 모든 일들이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꽃은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 그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정말 끝판왕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그 사랑의 꽃일까요? 바로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의 소망인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부활은 사랑이자 동시에 부활은 만남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사건, 그것이 부활의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43절과 44절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3절, 44절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오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었고, 거기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 오늘 말씀하시는 것,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사로를 향한 그 부르심, 그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그 음성이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무덤에 갇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이고 부활의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표현인데, 그 사랑의 표현의 클라이맥스는 결국 예수님과 나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 그 죽음에서 나오라고 할 때, 그 걸어 나올 때, 예수님을 향해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 만나는 순간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보여줌의 끝판왕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 무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앞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오셔서 그 나와서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그 기쁨이 결국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다 보셨을 것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슬픈 이유 물론 많이 있겠죠. 배가 가라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 가운데 빠져 죽게 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물론 슬픈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고 하지만 주인공들을 보게 되면 그 주인공 이제 그 주인공이 할머니가 돼서 로즈가 할머니가 돼서 이 그림의 주인을 찾게 될 때 로즈가 내가 그 주인 그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타이타닉호 그 탐사선을 타고 이제 그 타이타닉호가 잠겼던 그곳을 향해 다시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안타깝게도 그 로즈가 엄청난 큰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던지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슬프셔서 그 영화를 그 영화의 포인트는 다이아몬드를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화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짧고 열정적인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그 다이아는 더 이상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다이아가 있은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고 있은들 아무리 돈이 많은들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그 할머니를 더욱더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삶이 가장 불쌍한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어두운 삶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노아의 방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이집트 땅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는 그 홍해 가운데 함께 하셨고 40년간 그 광야 가운데 불기둥으로 또 바람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 그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성전 가운데 함께 하셨고 바벨론 포로기에도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죽음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부분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는가? 25절과 26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십. 마지막 때에 부활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 분명히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그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미래의 부활, 미래의 생명이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의 부활, 현재의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아직 죽지도 않으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미래의 부활이 아닌 오늘 이 자리의 부활을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선교 그 아우리치 스쿨에서 스페인어 수업을 듣다가 그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스페인어에 두 가지 비동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동사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그 세르라는 비동사고 두 번째 비동사는 그 일시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에스테르라는 비동사라고 합니다. 두 가지 비동사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은 어떤 비동사일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본질적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분이나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태초에도 부활이고 생명이었고 지금도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원히 그 마지막 때까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마르다를 향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은 일시적 상태가 아닌 예수님의 본질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리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오라고 하셨을 때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어야 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한다면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연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본질적 정체성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실 때와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에게 동일한 그 부활과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지금 2019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과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아우리치를 떠납니다. 스탠튼 가고 앵커리지도 가고 시카고도 가고 산타모니카 샌디에고도 가고 할 텐데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지금 살아 숨쉬고 계시다면 그 아우리치의 의미는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우리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직장을 가고 오늘 예배당을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아오라고 하는 그 무덤 가운데서 나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부활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과 마주하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그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세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 학교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그 통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숨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만남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와의 그 만남으로 이어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이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다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이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거 기억하시고 웃으시면 지금 상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거 모른다고 지금 고개를 젓는 분들 중에 분명히 아시는데 어려 보이고 싶어서 고개를 젓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한창 유행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랑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랑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합니까? 내가 너를 떠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이 시간에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욕은 하지 않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린 것. 사랑하니까 떠난다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마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질 때 여러분과 이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 어두운 세상을 향해 밝게 비추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라는 찬양 저희도 함께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하는데 주님이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스탠튼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앵커리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시카고로 나아갈 때, 우리가 콜롬비아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샌디에고 산타모니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직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학교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으로 나아갈 때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그 땅 가운데 심는 하나님 주님 그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손에 나를 손을 포개고 다시 한번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부활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그 생명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아우리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그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 그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영원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으며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와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호흡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의지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의지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광고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 중간에 플라이어 보시면 저희들 그 푼타코코 콜롬비아에 있는 푼타코코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선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선교 헌금에 앞서서 저희들이 먼저 작정서를 작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신 부르심, 교회를 세우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성장하며 나갈 수 있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작정하고 저희들이 한 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작정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부담감 가운데 작정하고 헌금은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비디오 영상 보고 저희들 함께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향해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로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네, 여러분 작정서 없으신 분들이나 펜 필요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 새가족팀이 여러분 작정서와 펜 주실 텐데요.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지기 원하시는 그 삶의 작은 부분들을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큰 것을 요구하실 때도 많지만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그 땅에 콜롬비아 땅에 훈다코코 마을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저희가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이 그 땅 가운데 정말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는 그 복음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사랑의 통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살아 숨쉬게 되는 그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작정의 시간 짧게 갖고요. 이름과 액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작정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들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들 수고하도록 할 텐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한 주의 삶을 통해서 주님 한 분만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헌금, 하나님 십일조 주일헌금, 하나님 건축헌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마음의 고백들 이 시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예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가 주님께 드린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생명에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저 북녘당 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